그럼 얘가 생후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죠? 네, 3주 조금 넘었어요. 와. 저번 주에 몸무게 달아보니까 네. 2.5kg 나오더라고요. 2.5kg요 벌써? 와. 와, 마침 여기 서울 지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시간도 맞아가지고 이제 간만에 보러 왔는데 간만도 아니구나. 저희 얼마 안 됐죠? 아, 진짜 귀엽다. 완전 그 애기 곰 같네요. 네, 곰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와, 러쉬가 너무 반겨 주는데 근데 살짝 부담스럽네요. 덩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야, 너네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어미가 먹는 거가 관심 가지 있잖아. 아, 이제는요. 여기. 우와. 이 잘 걷네요, 그냥. 뛰어다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 마리. 아, 근데 이제 전체가 배변 패드가 됐네요, 이제. 어우, 잘 가려요. 너 먹다가 엄마한테 혼난다. 아, 이제는 엄마한테 한 번씩 교육당해요? 네, 엄마 먹는 거 욕심내고. 어우, 귀여워. 이거 너 진짜 무거워졌다. 우와. 아, 귀엽지? 얘가 막내요? 덩치는 막내 덩치 아니에요? 네. 여자인데? 어. 와, 제가 저번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진짜 그냥 얘는 약간 늑대 모습이긴 하다. 얘가 막내라고요? 아니요, 걔는 애기들이 그 며칠 사이에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요. 그니까요. 크기도 엄청 커지고요. 눈도 뜨고. 그때도 이쁘긴 했는데 지금은 더 귀여워졌어요. 한 두 배는 이뻐졌어요. 이도 났네? 와, 이 보여? 응. 어금니가 뭐 색깔 넣어보시면 네. 어마어마하게. 귀여운 거 봐. 아, 이뻐.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평이도 이래. 막 긁으면 막 다리 막 움직이거든. 어, 너도 진짜 많이 컸다, 애들. 아직까지는 그 밥 못 먹는 거죠? 엄마 찌찌 먹는 거죠? 아니요. 엄마가 젖을 안 먹어요. 아, 이제는요? 네. 아. 잘라가지고, 아직도 낡아놓고. 네. 어미보다는 이유식. 아, 이유식이요? 사람이 가져가. 얘네 이유식도 다른 강아지들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냥 분유에다가 사료 불려가지고. 네. 먹이면 잘 먹더라고요. 여기 약간 좀 좋은 게 그 바로 여기 앞에 그 강아지 용품점이 있어가지고 아, 저 무인 있더라고요. 네. 얘 봐봐. 어, 근데 확실히 늑대는 늑대다. 발톱이 진짜 날카롭다. 고양이 발톱 같아. 그러네. 그치. 발톱 진짜 날카로워. 어, 러시아. 방금. 괜찮죠? 네, 괜찮아. 네. 탈탈탈탈 괜찮아. 3년 무사고 있네. 올라와. 올라와. 그럼 얘가 생후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죠? 네, 3주 조금 넘었어요. 와, 진짜 3주만에 이렇게 크는구나. 얘 봐봐, 얘 진짜 이뻐. 나 저번에 왔을 때 진짜 너무 이쁘다 했더는데. 제 전. 아, 하얀에? 네. 그치, 그치. 이거 봐봐. 얘는 여기 물고 있고, 얘는 나 물고 있고. 어, 러시들 뭐 많이 먹네요. 애기가 잘 먹어야죠. 사람은 나만 먹어도. 살벌한 냄새 나는데 고기인가요? 등뼈요. 네. 아,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구나. 등뼈, 생닭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해요. 근데 애기들은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제 새끼들이 엄미가 먹고 있으니까 네. 자기도 먹겠다고 와가지고 걱정되면 부르렁거리더라고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얘가. 어미가 예절 교육을 확실히 시키나 보네요. 자기 거랍니다. 아, 이거 봐. 아, 저번에 유튜브 올리니까 막 댓글로 자기가 데려가고 싶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댓글 남기더라고요. 아,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 애들 그때 사람들 오니까 막 애들 막 열심히 돌아다닌다. 새끼들. 아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손님 오면 애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누가 오면은 다 일어나가지고 냄새 맡고. 쟤도 한번 너 뒤에네 한번 줘. 저번 주에 몸무게 달아보니까 네. 2.5kg 나오더라고요. 2.5kg요 벌써? 와.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애들 그냥 딱 완전 인형 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뭐 개 한 마리 된 느낌이에요. 한 마리 더? 웬만한 품에 이런 애들보다 무겁다. 이름은 7kg. 잘 나와? 이쁘게 나오고 있어? 귀여워. 놀랬어. 저 혼자 벌을 올려 했다가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네. 아까 전까지 매장에서 귀뚜라미 뜯고 있었거든요. 아. 네, 도마뱀 밥 준다고요. 좀 정신적으로 안 좋아 보이길래 데려왔어요. 가끔은 좀 강아지도 봐야죠. 네. 진짜 인형 같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 서열이 좀 생기는 거죠? 네. 이쁘다고 한 친구가 아마 서열이도 볼게요. 아, 저 위에 있나, 네. 친구요? 아, 사랑하다. 아니, 되게 이뻐. 그리고 앞에 두 마리 만지고 계신 애랑 네. 세 마리는 쿠팡이들이고. 아, 얘네는 좀 약간 네. 착한 애들이에요? 지들끼리만요. 사람한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와, 근데 이렇게 제가 만져도 발톱이 진짜 날카롭습니다, 진짜. 한번 깎인 거예요, 이거. 이게요? 네. 와. 어미가 좀 고통스러워가지고. 아, 아, 어미 많이 힘들겠네요. 이빨도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로워서. 새끼 강아지들이 대부분 네. 그렇게 돼요, 그죠? 아. 그나마 촬영에 계시는 게. 네. 얘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그 어미개들도 예민한 애들은 막 네. 새끼개 보고 있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네 이런 애들 새끼들 동영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하면은 막 울고 그러니까. 아, 근데 울뚝뚝한데 물리면 많이 아프긴 하겠다. 무섭긴 하겠다. 친구들한테 물리지 많이 아프다. 걔네보다 이빨이 좀 더 기니까. 네. 제일 부모님께 이빨에. 아, 이 다른 애한테 물리셨어요? 아, 진돗개한테. 아, 맞다, 맞다. 옛날에 진돗개한테 물리셨다, 진짜. 아, 굴렀어. 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 그, 쟤요. 어? 쟤요. 등에 줄무늬 있는. 얘가 유별나게 이뻐. 초반에 왔을 때도 됐었는데, 얘랑 얘가 진짜 눈을 확 띄더라고. 얘가 사람 되게 좋아요. 아, 얘가요? 와, 우리 집에 마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강아지 저희 평이도 지금 벌써 6살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강아지도 키우면은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순식간입니다. 평생 이거. 그렇죠. 와, 이게 한 달이 안 된 애들이에요. 우와, 이렇게 해서 4마리 이게 한 개다. 10kg. 저번에 오셨을 때 7마리 그렇죠 다 낳았잖아요. 네, 네. 이제는 이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어미 젖 먹일 때 수 4마리 이상 붙어요. 아, 여기 진짜 한 달만 더 있으면 이것보다 2배 이상 더 또 클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는 좀 성장이 가속화된 시기라서. 이때부터 애들이 결여가 되거든요. 음식을 먹었을 때 배부르다는 감정이 결여가 돼서 밥에 거의 다 집착도 심해지고 쑥쑥스러워. 네. 먹는 양도 어마어마하시고. 사료 풀려가지고 줄라 그러면 싸워요, 지들끼리. 아, 어디 쟤네들 빨리 떨어뜨려, 떨어뜨려. 좋네요. 네, 애기 때는 강아지들이 그 엄마 쫓은 줄 알고 서로 이제 입 대면 안 될 곳에다가 입을 대거든요. 이때는 진짜 막 말랑말랑하다. 이때가 제일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진짜 굳은 살 자체 없어. 만져봐봐. 안 나요. 와, 오면 되잖아. 한번 만져봐봐. 진짜 촉감 한번 봐봐야 돼. 어, 그치. 오늘도 그냥 길 가다 왔는데 아, 애들 너무 이쁘네요, 진짜. 아, 제가 여기 택배로 나가 애들 장난감 좀 보내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다 뜯을 시기니까요. 네, 이렇게 뜯으라고 좀 보내놓을게요. 안녕. 우와, 러쉬. 오, 어미도 너무 이뻐. 자기 뜯어달라고 지금. 어, 이름 딱 알아듣네요. 네. 자, 이제 들어가서 또 귀뚜라미 그 뜯고 파충류들 밥 주러 가야죠. 아, 그리고 오늘 간만에 우리 러쉬 애기들 또 보러 왔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저번이랑 진짜 아예 몰라볼 정도 많이 자랐는데, 앞으로 또 금방금방 자라겠죠. 아, 근데 왠지 느낌상 나중에 이사 가면 아주 우리 집 울프독이 생길 것 같아. 안 돼요? 어. 아니, 이사 가면. 안 돼요. 어, 니가 왜? 이거 다른 사람이 기다려를 시킨 다음에, 제가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어,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포장을 기다려.
내려. 와 기다려니까 기다리는 거야? 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새끼도 어떻게 시켜야겠네요. 얘들아 안녕.